안녕하세요. 얼바인데드입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요즘 많이 들리는 단어를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분열. 네, 분열입니다. 최근에 미국이 분열되었다는 말을 정말 많이 들어봤어요. 언론에서는 과격한 문장들로 카피를 잡고 있죠. 뭐 미국이 갈갈이 찢어졌다. 네, 두둥강이 났다. 마치 이 한 나라가 두 나라로 나뉜 것처럼 그런 좀 과격한 표현들로서 최근에 미국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사는 얼바인데디는 궁금했어요. 정말 과연 그런가? 미국이 그렇게 정말 위험한가 지금? 그 정도인가 지금? 고민이 됩니다. 저 또한 한국 유튜버들 방송들을 가끔씩 보는데요. 좋아하는 경제 방송이 있어요. 한국의 유명 경제 유튜버 역시 그런 말씀 주시더라고요. 최근 영상 제목이 고조되는 미국 갈등, 네, 경고음, 뭐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숨짓했죠. 뭐지? 썸네일에는 길거리에 총기 들고 나오는 그런 사진들을 또 담으셨어요. 그 영상의 요지는 얼마 전에 미국에서 대선이 있었죠. 대선 이후에도 사회가 하나로 봉합되지 못하고 계속 분열돼가고 있다. 그래서 너무 쏠려 있어가지고 지금 너무 시끄럽고 또 미국은 내전 가능성마저도 있다. 한국 입장에서 한국의 절대적인 우방, 미국을 걱정하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근데 과연 걱정스러울까요? 네, 궁금합니다. 미국은 지금 분열되고 있나요? 분열될 가능성이 높은가요? 분열되고 이제 미국은 가라앉을 수밖에 없나요? 네, 지금 현재의 미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얼바인데드의 이야기, 네, 지금 시작할게요. 미국은 매우 강력한 나라죠. 네, 아무도 부인하기 어려워요. 뭐 정치, 경제, 외교, 국방 어떤 방면에서도 전 세계의 어떤 나라보다 더 우월하고 뭐 약점을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나라였습니다. 근데 지금 마치 미국이 정말 크게 분열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일단 사실관계를 떠나서 뭐 기사화되고 뉴스화되고 있습니다. 분열 정말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저 얼바인데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그런가? 뉴스는 많이 나오고 있고 특히 해외 외신들, 네, 미국 자국 뉴스가 아닌 네, 해외에서 나오는 기사들에서 미국이 위험하다, 분열돼 있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10년쯤 됐나요? 그 당시에 중국이 정말 급격한 성장을 이루었죠. 그러니까 언론들은 막 난리를 쳤어요. 그 당시에 만들어진 그 단어가 바로 G2였죠. 미국과 중국, 가장 강력한 두 개의 나라. 그러면서 사실 중국을 막 띄우기 바빴습니다. 좀 의아했죠. 중국이 성장한 건 인정하는데 그렇다고 미국이랑 거의 뭐 이런 동급까지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일까? 실체를 떠나서 뉴스에서 기사화되니까 사람들이 막 그렇게 막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을 대립관계로 보기 이르렀고 게다가 또 중국에 대한 그런 막 성장하는 뉴스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은 오해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중국이 점점 커지고 나중에는 미국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당시에 그런 뉴스들이 정말 많았었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됐죠? 당시에 그 뉴스들은 사실 다들 너무 성급한 뉴스였죠. 중국이 성장했지만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었고 사람들이 너무 성급하게 뉴스를 부풀려가지고 일반화시키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좋아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또 이건 언제 일어나는 듯이 또 싹 지나가는 그런 모습. 저는 최근에 미국 분열에 대한 얘기들이 막 뉴스에서 보면서 10년 전에 이런 중국 이야기가 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왜냐면 결론적으로 지나가고 잊혀질 거라는 이런 생각들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얼바인데드는 지금 나오고 있는 미국이 분열됐다는 그런 뉴스들이 과장되고 또 근거도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팩트는 있죠. 사실 현재 미국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난 이후부터 그리고 최근에 그 대선에 다가와선 더욱이 강하게 그리고 대선이 끝난 이후 지금까지도 뭐 사건 사고가 계속 터지고 있고 시끄럽고 분열되었다.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요. 미국은 원래 분열돼 있는 나라예요. 얼바인데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이 분열돼 있어도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 첫 번째 이유. 미국은요. 원래 분열된 나라예요. 저 역시도 미국에 오기 전에 사실 미국에 대해서 그냥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을 때는 그냥 미국은 단 하나의 강력한 나라라고 생각을 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런데 미국은 단순한 하나의 나라가 아닌 네, 50개의 주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미합중국입니다. 사실 50개의 주가 모여서 미국을 이뤘다고는 하지만 그 각각의 주들은 독자적인 법도 있고 네, 경찰력도 있고 법원도 있고 처음에 얼반데드도 미국에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나라가 운영될 수 있지? 이래도 되는 건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다는 나라의 정체가
통일된 하나의 나라가 아닌 만들어진 그런 연합체고, 또 어떻게 보면 좀 더 시끄럽고 분열된 것 같지만 뭐 사실 그렇기도 한데 정말 잘 굴러가고 있었다는 거죠. 이번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도 사실 정말 이번에 잘 드러났어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가 하다못해 동사무소까지도 강력하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하나의 일관된 정책이 나오면 바로 신속하게 쫙 전국으로 풀려가지고 신속하게 또 대응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하나의 일관된 정책과 권력이 존재하는 거죠. 하나로 동네 곳곳까지 일관되게 지도하고 관리해서 전 사회를 통제합니다. 정말 민첩하고 효율적이죠. 근데 이번에 미국은 어땠죠? 중앙정부가 통제를 잘 못했어. 미국은 이번 위기 상황에서 주정부, 그러니까 지방정부가 독자적인 통제력을 가져갔습니다. 또 그거보다 더 광범위한 통제가 필요하다면 주정부와 또 연합해가지고 정책의 일관성을 가져갔으며, 그 안에서 또 카운티와 시정부들은 주정부와 하물며 의견이 틀리면은 또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의 또 그런 규칙과 규정을 가지고 이 위기 상황을 대처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되게 혼잡한 것 같아요. 같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처하는 그 대응 강도나 방법들이 다 다르죠. 이런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또 2중 3중의 그런 보호망이 펼쳐진 거죠. 누가 더 효율적이고 그렇지 않은가에 대해서는 사실 가름짓기 어려운 것 같아요. 국가의 규모, 그리고 역사, 그리고 문화에 따라서 보다 효율적이고 좀 좋은 것이 있는 거지, 어떤 게 옳다, 어떤 것이 그르다, 이런 판단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 같은 그런 중앙집권적인 통제를 강조했던 나라들은 이런 말이 있었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좀 어떤 감각관념 같은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무조건 우리는 항상 뭉쳐야 된다, 이런 생각. 그런 상황에서 분열이라는 단어는 사실 정말 안 좋은 단어였던 거죠. 분열한다면 망가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권력 싸움들은 또 어땠나요? 분열하면 안 되고 내가 중심이 돼야 돼, 넌 따라와야 돼 그런 과정들의 연속, 또 그런 과정들의 힘겨루기가 아니었나요? 한국처럼 하나로 통제된 사회들은 그런 것들을 나도 모르게 강요하는 것 같습니다. 분열이란 단어를 상당히 싫어하는 거죠. 근데 분열이 아닌 분권이라면 어떨까요? 근데 말장난하는 게 아니고요. 얼바인데드가 의도하고자 하는 바는 사실 분열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너와 내가 다른 것은 꼭 잘못된 것만은 아닙니다. 미국은 이미 분열에 익숙한 나라죠. 우리가 그 단어 자체를 좀 좋지 않게 인식하고 있어서 그렇지 분권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네, 분권. 미국은 50개의 권력이 뭉쳐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죠.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어. 분열과 분권 다른데, 근데 요즘에 미국이 걱정스러운 것은 그런 지역적인 분권이 아닌 정치적 분열 아닌가? 네, 맞습니다. 정치적 분열. 미국은 양당 정치라고 하죠. 공화당과 민주당이 서로 번갈아가면서 힘겨루기를 하면서 민주주의의 기틀을 세워왔습니다. 얼바인데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이 분열되었어도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네, 두 번째 이유. 미국은 그 말씀하시는 그 분열이 미국 사회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미국 분열의 중심에는 인종차별이 있었어요.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남북전쟁이죠. 남북전쟁은 미국 역사상에서 외래와 싸우지 않은 네, 미국 내부에서 싸운 유일한 전쟁입니다. 바로 분열되었기 때문이죠. 빠른 공업화를 희망하기 때문에 많은 노동자가 필요했던 북부 공업지역과 또 계속적으로 농업사회를 유지하고자 했던 남부 농경지대, 미국은 당시에 그 두 군데로 네, 분열이 되어 있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분열이 아닌 진짜 미국의 앞으로의 큰 방향을 결정하는 그런 정치적, 경제적 신념이 섞인 정말 거대한 충돌이었기 때문에 전쟁으로까지 발발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미국의 유일한 내전이 되었던 바로 남북전쟁이죠. 그런데 미국은 그것을 이겨내고 또 사실 더 단단한 나라가 됐죠. 상상이 되세요. 남북전쟁이 일어났던 시기가 1861년부터 1865년까지예요. 그러니까 150년 전이죠.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네, 미국 전체 역사가 200년밖에 안 되니까. 지금 여기 미국의 150년 전 블랙피플들은 사실 모두 다 노예였습니다. 당시에는 그것을 당연히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사람이 사람을 계층으로 나눠가지고 하위 계층을 그렇게 마음대로 뭔가 부린다? 사실 지금으로서는 이해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죠. 하지만 얼마 안 됐어요. 150년 전. 그 당시에는 그렇게 사회적인 인식이 있었고 그렇게 행동을 해왔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었고 그것에 대한 인식 계몽이 사실은 미국이란 나라의 커다란 그런 다툼으로 변질이 된 거고,
그 나라가 그런 과정에서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폭발, 그것이 바로 남북전쟁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정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나라가 쪼개질 뻔도 했어요.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죠. 지금 우리가 얘기되고 있는 것들, 지금의 분열이 과연 나라가 망가질 정도의 그런 분열인가요? 그리고 남북전쟁 어떤가요? 그 이후에 미국은 그것을 다 이겨내고 다시 또 하나로 뭉쳐서 정말 거대한 국가를 만들어냈습니다. 사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번 분열이 내비친 상황은 민주당과 공화당, 네, 양당 간에 먼저 지역적인 구분, 그리고 인종적인 구분, 그리고 종교적인 구분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항상 그랬죠. 네, 200년이란 짧은 역사 안에서 정말 다양한 이민자들이 받아들이면서 그들은 사실 여러 군데에서 다 왔기 때문에 다들 각자 다른 생각일 수밖에 없겠죠. 다양성이라고 합니다. 분열이라기보다는 다양성을 이해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의 차이죠. 나뉘는 것,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에서는 나뉘는 것, 이것을 분열이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다양성을 인정하는 나라에서는 그거를 분열이 아닌 다양성으로 볼 겁니다. 결론은요, 그런 200년의 과정을 통해서 미국은 정말 많은 다양성들을 받아들였지만 거기서 단 한 번의 전쟁을 빼고는 그 전쟁마저도 정말 하나로 뭉치는데 더 단단해지는데 일조했던 것 같습니다. 분열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분열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분열 이후에 과연 어떻게 그 분열을 치유하고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냐 하는 거죠. 미국은 지금까지 그것을 정말 잘해왔어요. 이것은 미국의 단점이 아닌 미국의 장점으로 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바인 대리는 이번 상황을 지켜보면서 별로 걱정을 하지 않아요. 이제 오늘 영상 정리해볼게요. 어떤가요? 아직도 미국의 분열이 걱정되세요? 지금 상황이 예전의 남북전쟁처럼 정말 심각한 상황인가요? 하지만 그랬죠. 남북전쟁 이후에, 실제 전쟁 이후에도 미국은 더 큰 하나가 되었죠. 미국은 그런 나라입니다. 다양성을 받아들이고 그 다양성을 융합하면서 파워를 만들어가는 나라예요. 그리고 그것은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에도 마찬가지 진행형이라고 얼바인 대리는 생각합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 정말 많은 나라들과 다양한 정말 많은 연결고리들을 갖고 있어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죠. 한국도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미국과 동떨어져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각 나라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 각 나라들은 미국이 어떻게 행동하나 주시하고 있어요. 미국의 변화에 따라서 자신들의 나라들의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미국의 행동, 미국의 반응, 미국의 움직임, 미국의 분위기, 모든 것을 다 관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계 각 나라들은 미국에 좀 과도한 관심을 갖죠. 그 과도하다는 것이 어떨 때는 조금 더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네, 이번 경우가 바로 그 경우 같아요. 미국을 자신의 나라에 대한 기준으로 판단하다 보면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도 그런 케이스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별일 없이 지나갈 것 같아요. 분열? 분열되어 있는 것 같지 않은데요, 사실. 네, 그리고 분열된 후에는 더 큰 뭉침, 웅축됨, 그 이후에 더 발전을 보여줬고 이번도 그 케이스가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때요?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영상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다음에 또 반가운 모습으로 뵐게요. 들어가세요.